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아, 저희가 90회에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100회를 합니다. 그쵸. 네. 100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네. 오늘 99회 2부 잘 틀어야 됩니다. 네.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그러게요. 게시판도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됐어요. 네. 어떤 한 분,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이 방송이 제일 재밌대요, 그렇게. 아, 진짜요? 자기도 지방이라서 그런지 구수하대. 아, 맞다, 맞다. 네. 아, 그런 내용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죠. 네, 네.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들어온, 네. 그럼 새로 오신 분이니까 제가 한번 댓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좀 해주세요. 네. 그린님이네요, 그린님. 그죠? 그린님. 아, 네, 제가 듣는 팟캐스트 중 제일 재밌어요. 뭐랄까, 구수하고 편안한 느낌이 제가 대구 여자라. 대구. 말투 때문인가? 세 진행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태양아 너도 경상도라 그래. 대구라 그래. 어디 가면. 현대81님도 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고 네, 그다음에 뭐 SOS 김시영님 네. 많이 남겨주셨고 그린님은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꾸벅 뚜벅뚜벅님이죠. 네. 네. 또 댓글을 아, 꾸벅꾸벅을 바꾸셨네요. 그죠? 네. 오랜만에 갑판에서 스포츠 경향을 샀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문차장님 기사가 없습니다. 혹시 사진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김차장님 요즘 뭐 하시는지. 네, 뭐 하세요 근데. 저도 궁금하네요. 김차장님 요즘 뭐 하시냐 그랬더니 요즘에 네. 제작 보고에 많이 다니시죠. 압구정 CGV에서 하는 오전 11시에 가시면 네. 영화 제작 보고에 늘 계십니다. 거 앉아서 뭐 하세요? 쓰지도 않는데 기사.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기사도 안 쓰고. 아 기사 안 쓰시는데 길진 않아요. 한 3매 이내.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게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제작 보고회는 영화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배우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네. 재미없어 재미없어. 영화를 안 보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벌써요?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를 가잖아요. 네. 갔다 와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김 차장은 그 제작 보고회만 딱 보시고 네. 재미없어. 보지 마. 아 갑자기 계속 본론을 못 들어가는 게 네네. 제가 간단한 또 네. 저 제작 발표회 갔다 왔습니다. 언제요? 중국의 위저 난션이라고 남씨를 아, 만나다 저번 주에? 네, 저번 주에 네. 이특 씨랑 네. 오상진 씨랑 네. 가인 씨랑 미세이의 지하 씨인가? 네. 그 네 분이 MC고 네. 저는 그날 사회 봤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그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아 중국에 가신 게 아니라 아. 뭔가 중국 활동에 뭔가 시동을 거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네. 중국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가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안 나가고 그 프로그램이. 아 예능인가요? 예능요. 예능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예능을 네. 방송을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죠. 아 어디? 그 엄청 네. 절강 아니면 뭐 강소? 아니요. 위성 TV 아니에요? 후난성 TV. 후난성. 후난. 후난. 그쪽인 것 같아요. 후난 위성 TV도 유명한. 되게 한 네 개 정도 되는 큰 TV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좀 쓰셨습니까? 가서. 그거 한마디도 못했어요. 나 공부를 엄청 했거든.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지금 니체마 이런 거 쓰니? 니오체마 이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서 제가 보면 알겠지만 구독했던 네. 것들이 네네. 전부 다 중국어예요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중국어 기초해야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중국어 표현 알짱 PD의 니츠 팔로마 그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정아의 열공 중국어 쇼 막 중국어 공부 좀 해보려고 팟캐스트를 다 다운받았거든요. 네. 근데도 막상 공부해서 갔는데 네. 한 마디도 못했다. 발라발라 떨리더라고. 이특 씨가 잘하더라고. 그렇죠. 이특 씨는 슈퍼주니어로서 중국 말만 착착 하고 막 탁탁 하는데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서 네. 내년쯤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제가 그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죠. 뭐 우리 목 대표님이 진짜. 아 됩니까? 그래서 그쪽에 네. 한중 미디어 그쪽에서 네.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도 목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볼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일단은 두 분하고 이제 관계를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동엽 씨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한번 또 이어가면서 네. 우리 또 우리 사회를 또 부끄럽게 하는 오늘 주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드라마 송곳 너무 아파.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네. 좀 드라마 좀 보셨어요? 한 번씩 봤습니다. 아, 어떠세요? 네. 쭉 보지 못했고 네. 앞에 지현우 씨가 나오더라고. 지현우 씨 나왔어요. 현우하고 또 제가 라디오를 한 2년 같이 했잖아요. 또 아는 동생. 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불편해하는 동생.
지원우 씨가 형님 말 좀 나요. 제발 말 좀 나요 그랬는데도 왜 안 놓는 건데요? 아, 그때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존댓말 쓰고 이러면 제가 예의 바르고 참 저 형 좋은 형이야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아 아닙니다 현우 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우가 엄청 불편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걔가 불편한다는 사실 알고 그때부터 말을 놨더니 그걸 또 불편하더라고.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말 놓고 지원 씨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렀던 일단 뭐 그러면 드라마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네. 봤는데 네.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마트에 취직하는데 네. 막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네. 막 해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딱 우리 시대 때 지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봤을 때 네.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드라마다. 제2의 미생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2의 미생이라고 하기에는 미생이랑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미생이랑 많이 하죠. 아, 웹툰 원작이고 네, 웹툰 그다음에 약간 원작이고. 사회성 있는 주제가 있다. 이런 거니까. 근데 색깔 자체가 다른 묘하게 다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미생은 뭐래도 러브 스토리도 있었고 뭐 요새 직장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네. 그래서 좀 더 접근이 더 편했다면 그러니까 송곳은 노조에 관한 이야기. 거기는 뭐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그 우리 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야 될 사람들의 그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약간 불편하면서도 그 네, 달라요.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얘기를 아까 덧붙이자면 네네. 그 미생 플러스 응답하라 시리즈 있죠. 네. 그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 응답하라는 왜? 그것도 시대상이 막 나오니까. 아. 아 맞다 그때 그래 내가 IMF 때 그때 그랬지 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송곳은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 앞에 지윤우 씨가 군대 갔다 오고. 아, 그 앞에 시대. 그 앞에 처음에 봤. 내가 앞에만 봤대. 앞에만 봤어. 뒤에는 못 봤으니까.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송곳이라는 이 네, 그 최규석 작가님이 그리신 이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연재 중인 그런 웹툰인데 네. 대충 뭐 좀 주거리에서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그 육사를 나와서 이제 군대에 있던 그런 주인공이 주인공이 이제 수인이죠. 지현우 씨가 연기하는 수인이 군납 비리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듣고 약간 염증을 느껴가지고 사회로 나왔는데 그래서 어차피 육사나 뭐 이런 그 네. 장교 출신은 또 영업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제 친구 그래가지고 외국계 회사 마트를 가서 뭔가 좀 관련 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송곳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인의 성격이죠. 수인이나 이 구고신이라는 인물이 약간 그 편하면 편한 대로 그냥 얼렁저렁 가야 되는데 꼭 뭔가 삐져나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마트에서 뭔가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이제 뭔가 직원들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앞서서 저항하게 되고 거기서 노무사라는 구구신 이게 안대상 씨가 연기하시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좀 싸워가는 뭐 그런 대충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실물 실제 인물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2003년에 이게 보면 아시잖아요. 그 보면 윗선에 있는 그 외국인 분들 나오잖아요. 그 프랑스 분들로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떠오르는 게 까르푸죠. 까르푸 맞구나. 2003년에 실제로 까르푸에서 노조 활동을 했던 그런 실물 그 실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룬. 근데 제가 TV를 딱 봤는데 지윤우 씨가 처음에 멋있게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청탁도 받지 않고 술자리 갔는데도 갑자기 어떤 그 업체 사장이 오니까 제건 제가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강직함 막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걸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몇이나 있을까. 저조차도 뭔가 오잖아요. 예 형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뭔가를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사회 송곳이 될 수 없어요. 없어. 네. 그걸 보면서 송곳은커녕 나는 저런 애가 너무 싫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현우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후임인 밑에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 거다. 왜냐면 저는 설렁설렁하면서 누가 어떤 이렇게 청탁이 좀 쓱 들어오면 야 밑에 그거 해 그럼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위에 왔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얘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너무 정직하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런 걸 설명해 주실 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약간 네, 그 안에 약간 김희원 씨 캐릭터. 그죠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합의하고. 네 그게 접니다. 변해서. 변했죠 좀. 뭔가 합의하고 뭔가 그렇죠. 적응하고. 그런 순응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연민가는 그 사람들 다 사연이 있잖아요. 살라고 하는 거죠. 네, 연민이 다 가요. 저도 그랬잖아요. 중대 기부해서 그러니까, 탁 해야지 했다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어떻게 이름을 투척해. 아유 안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좀 연출자가 좀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방송사랑 연출자 얘기 좀 해봐야 되는 게 JTBC에서 지금 방송 중인 이런 주말 드라마고요. 네. 감독님이 김석은 감독님. 아~ 네, 김석은 감독님이 아시겠지만 개그하신 분도 다 알죠. 하고. 네, 개콘을 네. 오래 연출하셨다. 그리고 올드미스 다이어리. 네. 청담동 살아요. 네. 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약간 드라마 연출자로 가셨다가 네. 최근에는 그 뭐죠? 그 영화 김영민 나오는 거. 조선명탐정. 네, 그거 잘 됐잖아요. 그 시리즈를 주로 연출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지? 네, 그런 감독님이시 걸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조선명탐정 노벳달을 제가 이제 영화 담당으로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민 씨가 이제 거기 계속 주연을 나오시는데. 네. 사실 감독님 인터뷰를 못 해놔가지고 감독님 실제로 못 봤는데 제가 사실은 감독님하고 약간 사연이 좀 있어요. 어, 뭐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하소연은 아니지만 좀 사과를 받고 싶은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개콘에서 이제 800회 특집을 했었어요. 네. 그 여의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콘에 나왔던 모든 뭐 이런 저기 개그맨들 다 와가지고 이제 공연도 하고 끝나고 회식 갈 때도 이제 거의 많은 이제 그만뒀던 분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연출자분들도 오고 막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어떻게 이제 그때 서수민 감독님이 이제 그때 연출을 하실 때였는데 네. 서수민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좀 친해가지고 서수민 감독님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800회 녹화 잘 봤다고 전화를 했더니 어디세요? 그러길래 아, 저 여기 여의도 KBS 앞인데 그랬더니 아, 저희 김치찌개집이 있으니까 거기 개그맨들 다 있으니까 어. 오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술을 막 먹게 된 거예요. 박성호 씨도 있었고 뭐 네. 김대희 씨, 뭐 김준호 씨 다 있는데 김준현 씨가 술을 잘 드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만취가 된 거야. 김준현 씨가 만취가 돼가지고 근데 보통 가벼운 동엽 씨나 이런 분들은 취하면 그냥 한 명 정도가 옆에서 부축하면 되죠. 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매니저 포함 네 명이 달라붙어요. 근데 김준현 씨가 조금만 저항을 하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봐, 나 안 가. 막 이렇게 되면 네.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 막 잠을 깊이 들고 막 이러니까 데려가야 될 것 같아. 또 네. 결혼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막 나르고 있었어요. 네. 매니저 분들하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정면으로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약간 그 가게 입구하고 등을 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게 쪽으로.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날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들어오시는데 네. 갑자기 제 엉덩이를 차는 거예요. 바로 빵 찼어요? 발로. 어. 그래서 누군가 싶어 찾아봤더니 김소연 감독님. 아, 개그맨인 줄 알았나 봐. 네, 그분도 만취가 된 거야. 아. 거기서 술을 먹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저를 매니저 또는 개그맨으로 잡는 거야. 아, 아. 그래가지고 앞에서 뭐 유민상 씨 정도 생각하시는 앞에서 걸, 앞에서 본인 들어오는데 걸리적거리니까 나와 나와 이러면서 장난을 찬 건지 모르겠는데 차가지고 제가 어 이래가지고 딱 네. 보니까 이미 맛이 갔어. 김소연 감독님도 맛이 갔어. 그래서 제가 이 엉덩이 맞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 인터뷰를 하면 그때 왜 저를 찾았냐고. 저는 개그맨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닌데. 근데 기억을 아마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약간 인연이 있었는데 김명민 씨 얘기로는 굉장히 의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인연을 맺으면은 되게 오래 가고 그다음에 되게 막 카리스마 같은 게 있대요. 현장을 막 장악하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연기 해보신 분들이지만 네. 연출자분들이 뭔가 진짜 본인이 봤을 때 아 왜 저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 막 휘어잡으려고 하면 반감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데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김석은 감독님은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 현장에 있는 막내 스태프 이름도 다 알아요. 그리고 누가 그때 촬영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올스톱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내 스태프 하나 다치면 그냥 병원 가라고 하고 했는데. 그냥 찍을 수도 있는데 올스톱 시키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모두 사람이 그 사람이 다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고맙잖아요. 어, 고맙죠. 충성을 다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얻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그 JTBC에서 이제 드라마 연출도 하시고 또 영화 연출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JTBC에서 풀어주니까 네. 그렇죠. 영화 연출 하게 해주니까 왜냐면 뭐 어차피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드라마 연출자들도. 네. 근데 영화 연출을 하게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 뭔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개콘대로 800회면 한 6년, 7년 전에 연출하셨던 분인데 맞아요. 찾아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비록 저를 바로 찾았지만 근데 찾아왔다는 부분이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진짜 이런 평판을 딱 듣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판할까? 그런 생각도 자기 반성의 시간은 집에 가서 가지세요. 아, 그때 할까요? 네. 어쨌든 동엽 씨 약간 평판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은경 선배 보통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네. 대구 나중에 시의원 될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 보면 나중에 정치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보다 좀 더 올려주죠. 그러니까. 시장 정도는 가야죠. 그러니까 시의원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시의원은 확실히 되겠다. 마음이 확실해. 마음은 근데 있어. 이분 좀 서울 쪽으로 네. 저는 영등포 쪽으로 야망이죠. 영등포 쪽. 네. 물레동 이런 데 저 중국 형님의 그 뒷심을 네, 중국부 형님의 뒷심 배경으로 뭐 남구로 뭐 이런 데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요 방송사 얘기 좀 해보면 JTBC가 네. 사실은 전 여기서 이 드라마를 한 게 되게 놀랐어요. 되게. 왜요? 왜냐하면 JTBC가 사실은 삼성 그죠, 그죠. 계열로 네,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에서 그쵸. 만들어진 종편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저희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MBN 같은 이제 종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종편 출발할 당시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들이 나와서 반대를 좀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시위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그랬어요. 방침이 웬만하면 종편 기사를 쓰지 말자. 그리고 종편들끼리도 안 써요 서로. 왜냐하면 그 잘 아시는 고재한 선배가 있는 스포츠 네. 조선은 DJTBC 거 안 씁니다. 안 써요. 왜냐하면 TV 조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채널을 놔두고 딴 데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뭐 안 쓰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 종국의 경우에는 아, 이렇게 재벌에 기반을 둔 방송사가 과연 이런 좀 드라마를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좀 내용을 다뤘던 뭐 그런 왜 삼성이 되게 무조건 내용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좀 그런 방송사에서 하는 드라마가 네. 노조 이야기를 하는 저는 뭐 조심스럽게 생각하자면 지금 네. 삼성가가 조금 네. 위에는 네. 지금 아마 시끄러울 거다. 아, 뭐 승계... 손석희 국장 때문에 뉴스도 좀 되게 좀 약간 진보 쪽으로 좀 많이 네. 좀 스탠스를 잡고 근데 있는. 근데 그게 대해서 지금 그렇죠. 뭐 이렇게 뉴스까지 건드릴 여력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위에 지금 이건희 CEO님과 네. 네, 뭐 회장님과 네. 누워 계신다고 하시죠. 네, 그 지금 이재용 뭐 아드님과의 어떤 네. 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네. 그 뉴스 뭐 하나 나오고 드라마 하나 나온 것까지 지금 내가 와서 그 해라 마라 그럼 네. 평온해졌을 때. 좀 뭔가 이제 다 안정이 찾아졌을 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데 지금 뭐 그 밑에 애들 뭘 하든 지금은 조금 그런 세력이 밑까지 뻗쳐지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중에 이제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많은 의견이 그거였어요. 구고신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안내상 씨. 네. 그걸 보고 김천장이 생각났다. 되게 닮았다 두 분이. 얼굴이. 얼굴이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웹툰에 나온 얼굴. 네. 하고 김천장하고 너무 닮았다. 웹툰 네. 얼굴 나오면 약간 마르고 꽉 네. 마르고 좀 길고 네. 이런 편인데 네. 그냥 머리 벗겨진 거 빼고 아 죄송해요. 머리 벗겨진 거 아니에요? 약간 숱이 없는 거 빼고는 마치 네. 닮은 게 없는데요. 머리 뒤에 숨겨놨어요. 네. 그 인물이 되게 이제 명대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맞아요. 지금 제가 그걸 찾고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찾아온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선한 약자를 위한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서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것이다. 어렵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약자가 선하고 강자가 악한 게 아니라 시시한 강자와 시시한 약자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사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현우 씨 대사 중에서는 막 이제 노조 때문에 막 만들려고 싸우다가 이제 왕따가 되거든요. 그 마트 안에서 네. 그 다른 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링에서는 말려줄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제발로 나가야 돼. 누가 치워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뭔가 좀 경쟁에 내몰린. 네. 아, 정말 지금 네. 소름이 쫙쫙 끼는데 네. 네. 명대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본 방송 중에서는 그 아줌마 이제 캐시자분들 이렇게 옥상에 모아놓고 네. 안대상 씨가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냐?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뭔가 손님들한테 진상들한테 웃고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정당한 우리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를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싸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캡처를 해가지고 많은 네티즌분들이 이렇게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할 정도로 아, 맞아요. 되게 유명한 대사가 되죠. 아 근데 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뭐 캐셔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데 네. 직장이 다니시는 분들도 막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네.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네. 지현우 씨처럼 먼저 이렇게 딱 들고 쉽지 않죠. 뭔가 네. 이렇게 딱 뭐 적폐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가 딱 들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네요. 취향의 문제예요. 그건. 취향입니까? 동엽 씨는 그냥 얼렁덜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아 우리가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드라마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어, 저 뭐 그런 얘기했지만 안내상 씨 말대로 네. 어, 뭐 예전처럼 가장이 혼자 벌어서 사인구조 그럭저럭 먹고 사는 세상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의식을 찾고 일어나야 될 것 같고 1인 씨 저 국회 가서 하고 계세요. 혼자서 빗켓 들고 일어나자고. 드라마를 볼 때만이라도 네. 그런 감정이 생각을 그러니까 대사가 되게 많아요. 보면 여기 보면 서른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싸우지 않으면 경계가 어딘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고 국가는 평범한 사람을 벌주는 존재 가 아니라는 대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사들이 되게 좀 그 뭐, 송구처럼 네. 어떤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 네.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뭐 그런 느낌 같아요. 뭐 네.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권력기관이나 네. 이런 쪽에다가 뭐 좀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 까르푸라는 회사가 이제 프랑스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트인데 네. 그 월마트하고 그렇죠.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월마트도 네. 그렇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그 정서나 이런 건 그 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까르푸의 경우에도 이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 좀 유연하지 못했던 그런 고용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일하신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서비스 자체가 그냥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매장의 환경 뭐 이런 걸로 결정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그 단가를 얼마나 낮추느냐, 네. 그러니까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트에 가면 지식 코너가 많고 그 와서 행사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없어요. 해외 마트 이런 데 가면 그냥 물건만 있어요. 그냥 물건만 싸면 와서 사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계속 뭔가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가지고 뭔가 판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촉 인력을 본사에서 맞추지 못하니까 다 일하시는 분들을 그 외주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쓰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마트에서 대학교 때 그러니까 되게 큰 마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마트인데 거기서 일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다 저랑 같이 저는 어차피 저도 계약직 사원이니까 알바했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막 올해 한 10년 하시고 막 5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는 라면하고 주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다 팔리면은 그거를 창고에 가가지고 다시 실어가지고 이제 진열해놓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라면 담당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한 10년을 했대요 여기서.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직급이 뭐 적어도 대리 과장 이런 건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10년째 지금 파견 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도 이 마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마트에서 하청업체에 주면 그 하청업체에서 받는. 그래서 혹시나 아프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 책임도 그 마트에서 안 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파견을 하면 그냥 그 자기 매대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만 팔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막 불러 과장이나 이 관리자들 와가지고 딴 데 예를 들어서 빵꾸가 나면 거기 가서 하라고. 예를 들면 뭐 식용유 이런 거에 사람 모자란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고. 근데 싫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견 직원에서 해고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도 하면서 그냥 그 결국에는 그 마트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파견이지만. 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계약직을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정규직을 시켜주는 게 5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인가 9%가 네, 10% 안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라요. 그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사는 이 시대의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게 태영아 너야. 저요? 너랑 나야. 저는 하루 너와 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정규직이라니까 우차서 들어가면 네. 일하고 파리 목숨이고 우차서에서 재료값 코너 자르잖아? 네. 그럼 우리는 그냥 돈 없어. 너 아프다고 우차서에서 돈 주더니? 안 주잖아. 네.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나 마음이 너무 모습이네. 아픈 거야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뭐 크건 다른 건 다 우리의 좀 자화상이 있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카트 영화 아시죠? 네. 그 생각이 났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 사실은. 카트도 사실은 그 캐셔분들이 네. 비정규직 하면서 잘리면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카트의 약간 드라마판. 좀 아쉬운 게
그 시청률이 뭐 생각 뭐 화제성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너무 생각보다 2회 2% 이쯤 2%가 나온 게 최근 스토리도 점점 약간 좀 이제 관심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또 러브라인도 없고 불편한 네, 불편한 보고 불편한. 있으면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통쾌는 하지만 그걸 보면 볼수록 원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잖아요. 보고 있으면 불편해요. 괜히 내가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리만족 사실 좀 있잖아요. 맞아 저런 뭐 대리... 말을 해줘야지 못했을 때 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 저걸 배워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했다 나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차라리 못 보겠다. 우리나라 저기 드라마 상에 그 주로 시청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를 보는 연령대를 좀 고려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중년층 이상이 많이 보게 되는데 맞아요. 그분들의 정서로서 과연 그러니까 맨날 그 뭐 사랑 싸움하고 고부 갈등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긴 하지만 뭔가 사회의 민낯을 보면서 불편함까지 느껴가면서 드라마를 과연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트라는 영화도 되게 사회성 있게 좋았지만 사람들이 극장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불편한 걸 좀 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뭐 어셈블리도 최근에 그 종영한 드라마지만 굉장히 웰메이드 드라마고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청률이 좀 안 나왔고 우리도 시청률을 가지고 그걸 좀 판단하니까 근데 이런 드라마나 이런 그런 종류의 영화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시청률 잣대로다가 들이대서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드라마 한 편 봐야 되겠다고 딱 틀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 우리 밑에 직원 중에 아 저 자식 저 그렇게 하면 좋겠구만 저거 말 안 듣네 안 돼. 그 친구가 그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 불편하네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마트에서 막 나르고 생선 나르고 한 그 사람이 보는 드라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또 슬퍼서 못 보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늘 받는 거지. 결국에는 드라마처럼 뭔가 탄압을 받고 뭔가 내 설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냥 별탈 없이 유지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웃자서만 하면 우리 그냥 문제 없이 괜히 들쑤셨다가 뭔가 내 자리를 잃게 되는 위험보다는 그냥 좀 힘들고 위태롭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그 뭔가 위정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 하루하루를 먹고 나기에 바쁘게 만들어야지 사실은 반항을 하지 않고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보로 아까 그랬잖아요. 평탄해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탑하고 이 사회적 어떤 체제를 평탄해서만일까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뭐 운동도 하고 사회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기도 했고 뭐 최근에 뭐 서울대 학생 총학생회에서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먹고 살기가 편해서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뭐 그랬던 거예요. 요새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회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나의 스펙 쌓는데 바쁘고 이런 건가요? 꼭 그걸 먹고 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네.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밥 다 먹고 삽니다. 이제는 아무리 못 살아도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재소리를 내었을 때 그게 같이 이게 힘이 여론이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어떤 뭐 벽이 생긴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이 막 죽음으로써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게 다 묻혀버리고 개인 개인 간의 연대가 부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그런 데다가 누가 뭐 이끌어갈 통솔에 갈 어떤 어떤 또 지도자에 대한 부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소득 못 나서는 거지 지금. 예전의 대학생들보다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뭔가 뭉치고 모이는 데는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컴퓨터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 같이 모여서 놀았잖아요. 뭐 축구도 차고 같이 뭐 운동장에 가면 모르는 애하고도 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커질 엄청 커지대요 이야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송곳을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근데 제일 오늘 불편한 게 저 또 무슨 마트 창립 이제 오늘 기념 행사 제가 사회를 보러 갑니다. 가세요? 전국에 있는 마트에 우수 사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 송곳을 보고 그쪽을 가니 과연 더 그분들을 회포를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하루만큼이라도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의미 담지 마시고 어차피 동엽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을 그냥 즐겁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좀 힘든 거 좀 잊어버리게 그분들 우수 사원들
한번 재밌게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 우리가 각자 하고 네. 있는 일들도 그런 네. 일들이잖아요. 저 약간 그 무태만 일 수 있지만 웃음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렇죠. 네. 그 하기자님은. 그렇죠. 글로서 뭔가 좀 그렇죠. 긁고 그렇죠. 가정들 긁어드리는 좀 맞습니다.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 연예계에도 지금 이거 비정규직 이거를 좀. 그렇죠. 아니 좀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기자씨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공채 개그맨 시켜놓고. 네. 아 공채인데 오빠 먹고 살면 하잖아. 아, 나는 그래도 어쨌든 괜찮은데 내가 그러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이태영 씨나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 제가 송곳이에요 지금. 제 한 목숨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개그계의 구고신.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아. 계속 하는 이유는 네, 네.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아도 밥 먹고 삽니다 이제. 근데 저희 후배들이나 제가 이 우차사를 떠났을 때 아니면 개그 프로를 떠났을 때 공개 코미디 하는 이 열악한 개그 생각 개그를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에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먹고 살지. 그쵸. 나머지는 진짜 100만 원도 못 벌고 심지어는 한 달에 수입이 0원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채 개그맨인데 다른 데는 아나운서도 공채 몇 끼 탤런트 뭐 있잖아요. 뭐 그쵸. PD 공채 몇 끼 네, 네. 그들은 월급이 계속 나와요. 그들은 방송을 안 하고 쉬더라도 그쵸. 공채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나와요. 네. 어느 정도에 네. 네. 우리 공채 타이틀을 힘들게 개그맨이 됐는데 한 1년인가 2년 딱 쓰면요 그쵸.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계약이 끝나버려요. 네. 이게 계약직이지 이게 왜 공채냐 이거지. 너무 잘못됐다 이게 개그맨들이나 그럴 거면 자사 개그맨을 뽑지를 말고 개그맨들도 3, 4 방송 다 갈 수 있게 해야지. 아, 뭔가 SBS라고 해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SBS라고 딱 해놓고 뭉쳐놓고 네. KBS라고 해놓고 딱 뭉쳐놓고 어디라고 딱 뭉쳐놓고 MBC라고 뭉쳐놓으니까 네. 개그맨들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지금. 근데 안 써요 자기들은. 그리고 뭐가 안 맞는 PD랑 만나면 나는 예시니까 안 써. 그럼 얘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송곳 근데 이런 얘기를 이 뒤에서 팟캐스트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피디님 앞에서는 이걸 제가 못해요. 제가 녹음해서 안 돼! 안철호 피디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제교하는 형인데 그러면 안 돼. 사이 나빠져. 근데 안철호 피디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죠. 이런 알고 계시지만 얘기해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본인 거죠.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위에까지 아니.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분은 왜 이래? 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내 모가지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확대가 됐지만 일단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좀 미생만큼의 좀 파급력이 없긴 하지만 네네. 확실히 좀 메시지는 좀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뭐 사랑이나 이런 뭐 가족의 사랑이나 뭐 가족의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이제 좀 사회 현실을 좀 바르게 보면서 거기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6회가 지금 5회가 방송이 됐었는데 네. 7회가 이제 방송이 이번 주에 아마 될 건데 이게 네. 총 9회까지인가요? 이게 16부작인가? 16부작인가요? 네. 네. 아, 그런데 아무튼 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좀 느끼고 좀 그 메시지를 좀 서로도 좀 공유하고 향유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나중에 좀 한 끝날 때 되거나 하면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제가 이걸 딱 듣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11월 7일 날 나와야 되는 개그 소재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송곳 그냥 바늘 정도 바늘하면 바늘 너무 대단한데 바늘 정도 침핀 네, 네 그리고 그 못 대못 등등해서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런 거로 어떻게 좀 사회성 있는 개그를 해보시겠다 한번 해보겠다 튀는 개그 알겠습니다. 두 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혜 씨 활약 좀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100회가 다음 주 녹음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100회 특집을 뭐 거창하게 준비를 하시는 다음 주까지 시간이 짧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에 저희도 뭐 회의를 하게 되겠지만 연말쯤에 한번 그 연말 분위기를 맞춰서 한번 공개 방송을 해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어디서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해주세요? 네. 아니면 꼭 좀 오시고 싶은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많이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으면 네. 그냥 경향신문 네. 본사에 있는 그죠? 부스 안에서 그냥 저 앉아 계시면 저희 방송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좀 저희 100회 아니 연말 특집에 대한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마무리 하죠. 네. 송곳 낭중지추라 그랬습니다. 아유.
어려운 사자성어 호주머니에 송곳 이런 거를 넣어놓으면 네.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돼 있다. 아. 그만큼 뛰어난 사람은 네. 언젠가는 자기의 재능을 네. 발휘하게 돼 있다. 네. 우리 박하수다가 이제 100회가 넘어가면서 네. 낭주지추처럼 아예 갑자기 꼬이네. 낭주지추처럼 네. 네, 우리 그렇게 많이 삐져나오길 바랍니다. 삐지지 마시고요. 저 삐질 뻔했어. 지금. 그리고 오늘 저기 시험 보신 나는 또 네.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좀 좋은 네. 꿈을 향해 가는 좀 맞습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학은 네. 과정일 뿐이고 맞아요. 너무 뭐 본인이 원했던 학교를 못 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해서 오만하지 말고 네. 결국에 승부는 대학 졸업 이후에 맞습니다. 사회에서 살면서 결국 난다는 네. 거. 이태영 씨가 그래서 네.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험생들에게 타산지석 희망을 주는 게 좀 열심히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봐라 이태영 봐라. 어?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네, 연예인 박하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100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